지난 토요일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50차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한해 토론토 한인회는 48만 7천여 달러를 벌어들이고 39만여 달러를 지출해 9만 7천여 달러의 순수입을 기록했습니다. 한인회는 지난 2011년 순수입 2만 9천여 달러, 지난해는 12만여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인회 수입은 기부금과 행사 수입금, 그랜트 이외에도 시설 사용료와 문화 강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출에서는 급여와 행사비, 건물 관리 비용이 전체 지출의 70%를 차지하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특히 차세대 포럼 참가자 수가 200% 성장했습니다. 이에 감사위원들도 차세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또한 신년과 송년 행사에 대한 참석률도 증가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한인회 이사들의 봉사 참여를 의무화하자는 의견과 이사회 구성의 연령과 성별을 다양화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날은 총회에 이어 캐나다 한인사 출판 기념회도 열렸습니다. 출판 기념을 자축하는 자리엔 정광균 주 토론토 총영사와 존 카마이클 연방의원 이외에도 책 출간에 참여한 집필진들과 한인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은 서평에서 이번 캐나다 한인사는 50년 이민사를 되돌아보는 여러 집필진들의 글을 모은 문집이라고 평가하며 모두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인사가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이 있을지언정 향후 발전된 이민사를 엮는 데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토 한인회가 2년여 동안 공들여 만든 캐나다 한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